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첫 월간 뉴스 류기진입니다. 1월 뉴스는 해돋이 영상을 시작으로 2023년 개묘년 토끼의 기운을 받아 시청하시는 모두가 힘찬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안암병원은 1월 2일 2023년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는 윤을식 안암병원장, 한승범 진료부원장, 박범진 연구부원장, 정태경 경영관리실장, 추영수 간호부장 등 보직자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2023년 시작을 알렸습니다. 윤을식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 완공되는 신관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표함과 동시에 5년 뒤인 2028년 고려대학교 의료원 100주년을 준비할 5대 계획을 천명하여 앞으로 안암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조명했습니다. 안암병원은 지난 4일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성료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23년 신관 오픈을 대비해 환자 경험 수준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환자 경험 재고를 위한 것으로 안암병원의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침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안암병원은 지난 6일 윤을식 병원장, 한병주 의학연구처장,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1유닛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1유닛은 미래 의료 수요 대응 의료기기 개발, 오픈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을 주제로 해 2014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8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진흥원이 전담하며 고려대학교에서 총괄했습니다. 의료 플랫폼 상생센터는 지난 6일 국내 10개의 제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의료기기 역량 강화를 통해 진료 및 치료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국산 의료기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안암병원 정승필 교수가 유방암 치료 시 항암화학요법 적용을 줄이고도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00년에는 유방암 수술 환자 중 80%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2018년에는 20%의 환자만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며 나이, 병기 등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 5년 생존율 90% 이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 20년 사이 항암화학요법이 없어도 유방암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항암 치료를 두려워하는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안암병원 차정준 교수 연구팀은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환자에게서도 증상 발현 이후 빠른 시술이 사망률 감소를 가져온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근경색증의 숨은 난제에 대한 해답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를 통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환자 약 5,800명의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 내원 기준이 아닌 증상 발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안암병원 친절 리더는 신년을 맞아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포토존을 조성했습니다. 한 해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포토존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석으로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행사를 열어 환자와 직원 모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암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이석 교수가 최근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는 2022년 4월 1일 열린 대한방사선수술학회 제16차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해 임기는 2년입니다. 2022년 재하의 종소리를 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을 지나 2월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23년에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1월 월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